화감. 좀 싱거우면 우유 젓갈 살살 뿌려 먹어도 맛있어. 살살살? 응. 좀 먹자. 좀 먹어야 돼. 맛있을 때. 저기도 우리 냉동실 포화 상태라고. 그래? 응. 일단 갖고 와서 이제 물물 교환해. 멀고 험난한 에리 등의 길. 놔두면 돼. 맛있다! 이렇게 이렇게 우유에다가 타먹고 하면 되지. 달달해? 몰라. 달달한. 괜찮은데? 그러면? 그렇지. 가져가서 입으란다. 가져가, 이모 모자를. 언제 있었지? 거기 밑에 이모 까매가지고 안 보였나 보다. 일단 한두 시간 뒤에 치킨 먹읍시다. 응. 근데 막 갑자기 약간 뭔가 딱딱해. 한 군데만 그래? 아잉, 여기만 그래서 다행이. 아래 조금 별로 안 심해. 아래만 안 심해? 가서. 이러면서 그냥 치과에서? 아, 나 실수로 여기 목 꿀꿀 하면은 바로 그냥 사과하는 일단 말씀 드려. 잠깐만 잠시만요. 이제 손 대면 되잖아요. 손 대면 아픈 줄 안다고 이러고 그러기는 하죠. 그러면서 막 어이 차나 하면서 그냥 무시한다고요. 청바지도 편해서 다행이네. 응, 청바지도 편하고 그럼 올 겨울에 가을에는 그걸로 이제 계속 옷 많이 산 걸로 입으면 되겠구만. 에헤이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엄청 커졌네. 내 과거에 안 왔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야. 나 한 명 우리 몇 번 안 쓰잖아. 어? 맛있대. 이거를 뭔가 뜯고 싶은데 그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있어 봉투 좋아. 통영봉투? 통영봉투 같은 거 있으면 그거 좀 싸주려고. 나니띠 사람 같네요. 표정이. 아이고 귀여워. 잘 자요. 요술사와 마술사를 검색해보는 하루.
그리고 양말 물어다 줬어요.